먼저 첫 번째 경기 청사파의 송미진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금전 나이 28세고요. 160cm의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한효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홍사파 전솔빈 선수의 입장이 있습니다. 전솔빈 선수 용인시 체육회 소속이고요. 금전 나이 20세, 168cm의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방한효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양 선수 자세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송미진 선수와 전솔빈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잡채기와 배지기를 시도하는 청사파 송미진. 두 선수가 서로를 흔들고 있습니다. 경기장 밀어치기! 자, 밀어치기 먼저 송미진입니다. 아, 지금도 그 전솔빈 선수의 발이 이미 경기장 밖으로 나갔으나 밀어치기 공격자인 송미진 선수의 두 발이 경기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승부가 유효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밀어치기. 자, 끝까지 발을 내지 않고 보통 연습이 많이 안 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디딤발을 따라가서 딛게 되겠는데요. 네. 송미진 선수 경력이 있다 보니까 발을 내지 않고 두 발을 끝까지 경기장 안에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었던 자, 기뻐하는 송미진 선수였습니다. 네, 두 소년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우측으로 허리 잡고 당기고 지금 송미진 선수의 자세가 좋습니다.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두 번째 편 잡채기 밀어치기. 잘한다, 그래. 두 선수가 뒤로 배지기 쓰고 있습니다. 배지기. 좋아, 좋아. 천천히. 자, 억지로 다시 탐색전. 자, 송미진 선수 다시 한번 밀어치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전솔빈 선수가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자, 전솔빈 선수가 넘어졌지만 그 전에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심 신호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승부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재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42초. 자, 신중하게 삿발을 잡고 있는 두 선수. 자, 두 선수 모두 배지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배지기를 하려면 상대방보다 중심이 낮아야 됩니다. 절대 중심이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 반타리! 자, 송미진 선수! 밧다리 기술을 시도했는데 상대방을 미처 끌어붙이지 못해서 상대방이 밧다리를 피하면서 되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전솔빈 선수가 밧다리를 되치기로 승리가 접니다. 이렇게 양 선수가 한 경기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삿발을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만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네, 이 부분이죠. 가볍게 거는 다리를 피하면서 밀어치기로 치기로 한 판을 따냅니다. 이제 송미진 선수와 전솔빈 선수의 세 번째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한 판으로 어떤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자, 잡채기 성공시킵니다. 송미진. 송미진이 잡채기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이번에 송미진 선수 전솔빈 선수를 좌우로 잘 흔들었습니다. 우측으로 밀었다가 좌측으로 당겼다가 중심을 이렇게 좌우측으로 흔들게 되면은 상대방이 헷갈리게 되거든요.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이제 페인트 모션이라고 하는데 네. 우측으로 힘을 줬다가 좌측으로 반사작용으로 오는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볍게 잡치기로 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힘으로 전솔빈을 쓰러뜨렸던 송미진 선수였습니다. 네.